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길을 제가 선택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열정 있는 게 뭔지를 계속 모든 분들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여사 진품입니다. 오늘은 더 리얼블루 스튜디오의 인터뷰 시리즈 그 주인공 정지수 씨를 모셨습니다. 왕!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뉴욕 맨하튼대에서 재즈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정지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즈 작곡인데 사실 원래는 피아니스트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컸던 게스트인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오늘 사실 지금 2월의 마지막 날인데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맞아요. 이렇게 눈을 뚫고 와주셔서 정말 정말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이 리얼블루 시리즈, 인터뷰 시리즈에서 항상 가져가는 저의 시그니처 질문인데,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그 미술할 때 사용하는 네. 팔레트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팔레트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팔레트를 보면 이제 다양한 색깔들을 담고 있고, 어느 부분을 보면은 좀 섞여 있기도 하고, 어느 부분을 보면은 그 고유의 그 색깔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양한 색깔들을 잘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 또한 어우, 그렇게 생각이 돼서. 멋진 표현인데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또 제가 생각한 거는, 워낙 항상 이렇게 포텐이 되게 많은 연주자다 또 생각을 해서, 네, 되게 멋진 표현이고 어울리는 표현을 너무 잘,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너무 잘 가리고 있는 표현인 것 다행이다. 같아서 되게 멋져요. 예. 네, 저는 약간 MSG를 쳐가지고 약간 블루오션 같은 존재다. 네, 파도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 생각했는데, 되는데. 팔레트는 더 멋진 표현이네요. 멋진 표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해요. 저도,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다 맡겼어요. 근데 저도 한마디씩 덧붙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약간 프레셔가 생겨가지고, 어떻게든 멋있게 이 사람을 포장할까. 근데 저는 또 해야겠다. 약간 MSG도 치고 싶고요. 그런데,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고, 또 어떻게 재즈까지 하게 되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바이올리니스트셔가지고, 아. 그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부터 바이올린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어린 나이 엄마가 그 재능을 발견을 해주셔가지고, 개인 레슨을, 피아노 개인 레슨 한 7살, 8살 때부터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와. 그때부터 이제 재능이 남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예원학교라는 그 예술중학교를 네. 준비를 목표로 이제 여러 가지 콩쿨도 나가고, 그 영재원도 들어가고 해서 정말 그 초등학교 기간 내내 클래식 피아니스트라는 꿈, 그 예원학교라는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원학교 가서 또 열심히 피아노 연습, 연주 계속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울여고라는 또 클래식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되면서, 정말 그 20대 전까지, 20대까지죠? 20대까지, 20대 전까지 정말 제 삶을 클래식 피아노에 바쳤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좀 몰입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그래서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하고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 한국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클래식 피아노라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되게, 작곡가가 이제 쓴 그 곡, 그
악승, 악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쳐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클래식 아티스트의 몫인데 그쵸. 저는 이제 거기서 계속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보이고 그래서 아, 막 근데 이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네, 정말 그 정해진 그대로 쳐야 되고 물론 그 안에서의 뭐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가 뭘까? 아, 내 개성, 내 목소리를 표현하고 싶은데 도대체 지금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아, 그러면 독일로 유학을 가보자. 거기는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열려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독일 선생님들 레슨을 받았을 때도 그런 좀 열려있는 사상을 좀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어서 아 그럼 독일로 일찍 유학을 가자 그럼 조금 더 내 걸 펼쳐보자 해서 이제 독일을 가게 됐고 또 운이 좋게도 이제 그 독일 유학 가기 전에 한국 투어를 하면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 하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맨날 독일의 그 젤스덴 음대라고 네. 거기 가서 공부하면 어떻겠냐도 제안도 해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독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독일을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원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클래식 피아노, 클래식 음악 안에 있는 한 그래서 그때 참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좀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창작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이상 정말 그 그냥 이 뭔가 주어진 것 안에서 뭔가 나를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의 창작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느끼게 되면서 아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영역에 발을 담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너무 20년 동안 저의 삶 자체를 클래식에 박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의 뭐라 그럴까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쪽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창작적인 어떤 거인 것 같은데 내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떻게 또 찾아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일단은 학교를 그만두고 데스템 음대를 그만두고 이제 내가 얼마나 다니다 그만뒀어요? 사실 그 독일에서 지낸 건 총 2-3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꽤 다니다가 준비를 하고 이런 기간이 있었어서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럼 내가 창작적인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곳이 어딜까를 이제 생각해보고 막 검색을 해보다가 이제 버클리 음대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이제 버클리 음대 가서 체험해보고 싶다. 나의 포텐셜이 어디까지일지 그 창작적인 포텐셜이 어디까지일지 경험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고요. 버클리 음대 입학을. 근데 보니까 입학 전형을 보니까 재즈를 무조건 연주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입학 오디션 때. 그래서 제가 사실 재즈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때는 그럼 피아니스트로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작곡가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버클리 음대 희한한 게 그 처음에 과를 정해서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다 악기로 시험을 본 다음에 들어가서 정한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입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재즈 피아노를 정말 재즈의 재자도 모르던 제가 정말 이 처음으로 이 재즈를 접하면서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테크닉적인 스킬 그리고 음악적인 그런 풍성한 어떤 깊이 그거에다가 이제 자유로움 이런 것까지 합쳐지니까 그 포텐이 좀 잘 맞아 떨어져서 너무 재밌다고 느꼈고 아 그럼 어쩌면 내가 재즈 피아니스트?
스트릿 아티스트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어쩌면 나한테 맞는 옷일 수도 있겠구나를 버클리 준비하면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준비 기간 반에 장학금 많이 받고 이제 버클리 음대 진학을 하게 됐죠. 와우. 되게 엄청 되게 일단 3대륙을 다 찍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되게 엄청 스펙터클한 다행이라고 여정인데. 생각했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어쨌든 내가 이걸 원한다 생각을 하고 깊이 나를 마주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자꾸 생각해서 결국에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길을 계속 만든 거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식의 이제 교육에서는 하기 힘든 생각일 수도 맞아요. 있는데,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런 생각의 흐름을 계속 가져갔다는 게 되게 또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버클리로 가셨군요. 이제 이후에. 네. 버클리에 대해서 사실 한국 사람들 특히 버클리라는 학교를 많이 이제 알고 있지만 좀 어떤 학교였는지 어떤 부분이 좋고 뭐 아쉬운 점이 혹시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아쉬웠는지 뭐 본인의 경험을 빗대서 좀 표현을 아니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저는 버클리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게 남아있어요. 버클리가 과도 다양하고 뭐 작곡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작곡가도 세분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막 한국어로 하자면 뭐 컴퓨터 막뭐 뭐라지? 영화 음악 커머셜 뭐 약간 이런 역학 계열. 네뭐 CWP 해가지고 뭐 컴퓨터 라이팅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작곡가 내에서도 세분화돼 있고 되게 그 각자의 과마다 그런 커리큘럼도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즈 피아노과를 선택을 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그 다른 과의 수업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과도 중간에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도 있고 듀얼로도 뭐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고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다양한 음악을 좀 흡수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열려 있고 내가 이거 도전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면은 도전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게 느꼈던 점은 다양함을 좀 마주해 볼수 있었던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좀저 고유의 색깔을 찾는 데 있어서 어쨌든 경험해 봐야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그렇죠, 알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회가 또 많고, 다양성과 기회. 다양한 기회가 저도 그렇게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버클리의 그 경험이 되게 좋았는데 왜 다시 이후에는 뉴욕으로 오게 되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네. 뭐. 일단 이제 버클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재즈 작곡가라는 꿈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고 재즈를 생각했을 때는 뉴욕이 아무래도 인프라가 많고 그런 재즈적 문화적인 풍요 잘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걸좀 흡수하고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뉴요커라는 환상? 환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진짜요? 그냥 이렇게 학교를 뉴욕에 있는 학교들을 그래서 지원하고 뉴욕에 있는 사실 맨하튼대밖에 지원은 안안 했어요? 했는데 맨하튼대 하나랑 NEC 음대 그두개 지원했는데 두곳다 좋은 장학금을 받기는 했었는데 뉴욕에 가고 싶다라는 열정이 그때는 되게 컸어서 또 재즈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막 생기고 그래서 뉴욕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뉴욕으로 오셨구나. 어땠어요? 이제 MSM은 저도 이제 우리가 동문이니까 어느 정도 알지만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따로 또. 다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정말
정말 잘한다는 친구들 중에서도 잘한다는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연주하고 그 친구들의 연주를 가까이서 보고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게 가장 많은 것 같고 그게 가장 좋은 점. 장점인 것 같아요. 학교가 가진.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작곡가라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곡을 많이 써서 이제 연주할 기회를 그러니까 연주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 연주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렇게 곡에 대한 퀄리티도 또 만족감이 네. 올라가니까 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뉴욕에 오니까 확실히 애들이 연주 실력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왜 많이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버클리 있을 때보다 더 약간 네. 그런 느낌은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저 네. 저는 뭐 학부를 다닌 적 없어서 미국에서 비교 대상이 네. 없기는 한데 저도 처음에 많이 놀랬거든요.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서. 네. 맞아요. 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잘하는 애들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오는데 또 어려움이 없진 않았어요?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거는 좀 대편성 작품을 리드해 나가고 싶었고 대편성의 그 작품을 그 빅밴드나 써서 이런, 네, 빅밴드나 네. 좀 라지 앙상블을 작곡하고 또 그러려면 그 밴드를 이끌어야 되는 리더로서의 덕목도 갖추어야 되고 네. 근데 일단 저는 이제 뉴욕이라는 이 경쟁 좀 컴패러리브하고 또 저희 학교가 좀 백인 중심의 또 학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 여성으로서의 체력적인 한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시선에서 오는 압박감 그거를 넘어서 어쨌든 간에 밴드를 아우르고 진짜 이끌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언어적인 또 문화적인 장벽도 넘어야 되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되게 무겁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아.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이걸 할 수 있을까? 나 너무 꿈만 갖고 이렇게 무리하고 있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장벽을 넘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그 시간들 덕분에 그리고 지금 이제 2년 차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저만의 방법이 생기고 좀 더 적응도 되고 또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고 친밀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좀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용기가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시간이 좀 해결해주는 면도 있고 네, 처음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버클리랑 또 다르더라고요. 버클리 달라요. 인터내셔널 스쿨이다 보니까 좀 네. 그쵸. 아무래도 이해가 있고 네, 선생님들도 맞아요. 좀 도와주고 맞아요 뭐 맞아요. 우리끼리 좀 크류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롭다면 이제 좀 뉴욕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참 아이러니하게 뉴욕이라는 학교가 사실 또 굉장히 뉴욕의 뉴욕이란 도시 자체가 다이버시티가 살아있는 네.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다이버시티가 살아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다이버시티가 있어서 서로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느꼈었어요. 맞아요. 네. 더 끼리끼리 뭉치려고. 네, 더 끼리끼리 뭉치고 더 배척하고 맞아요. 이게 너무 맞아요. 경쟁이 심하니까. 동네니까. 서로 영양가가 없다 느끼면 바로 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첫 인사하는 그 순간부터 얘가 날 스캔해서 내가 별거 없다 느끼면 진짜 눈빛으로부터 맞아, 나를 버리는 그냥, 느낌 맞아 진짜 맞아 그랬어요 근데 그 저도. 속에서 내가 연주를 해서 막 보여줘야 된다는 게 네. 굉장히 저도 압박이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똑같이 뭐 빅밴드 세션 들어가면 저 혼자 에이션 여자니까 네. 그 사람들이 뭐 잘해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맞아. 그냥 약간 나는 투명 인간. 한마디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한마디도 안 걸고 그냥 맞아. 무시하고. 맞아. 예, 예.
너무 고마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뭐 힘들었는데 비슷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해서 네. 이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 오죽 힘들었으면 네, 저도 네. 기억이 남으니까 아, 그 진짜 사실 지금까지의 이 행보를 들어도 이미 너무 막 굉장한 변화가 많은데 사실 궁금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도 음악 교육을 오래 받았고 네. 또 유럽에서도 공부한 경험이 있고 또 그래서 미국에 또 왔고 미국에서의 또 공부한 경험들 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 나라 혹은 이제 그 대륙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어땠어요? 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네. 일단 한국의 음악 교육의 특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모두가 만약에 60명이라고 치면 그 음악을 공부한 학생이 그 60명이 모두 똑같은 목표, 똑같은 기대치에 도달하도록 장려 혹은 강요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실력은 많이 늘 수 있죠. 그 안에 그걸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끄니까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음악은 사실 정답이 없고 각자가 가진 포텐셜이 다 다른데 너무 다 다르죠. 똑같아지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시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곡을 진짜 똑같이 이렇게 완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색깔 다 잃고 그러다 보면은 20대 넘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지 뭐 내가 어떤 음악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 없이 난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때서 좀 후회하는 경우들 제가 좀 봤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실제로 뭐 그거는 네. 꼭 음악 분야가 아니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그쵸. 이 사회적인 네. 가진 분위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20대까지 열심히 달리다가 30대 딱 들어서서 갑자기 허무해서 네.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맞아. 모르겠어. 맞아.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저도 봐요. 꼭 음악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약간 어쨌든 클래식 쪽은 특히 되게 슈퍼스타들이 한 명씩 나오고 계속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뭐 진짜 조성진 씨 같은 사람들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또 비결이 또 뭐라고 생각해요? 좀 그런 부분들에 너무 딥하긴 한데 그 제가 다닌 학교 예원학교 서울예고의 시스템을 이제 돌이켜보자면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음악가로서의 갖추고 갖춰야 될 그 소양을 꼽아보자면 예를 들어서 청음 실력도 좋아야 되고 초견 실력도 좋아야 되고 뭐 스킬적인 건 당연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협업하는 그런 소양도 길러야 되고 그런 모든 부분을 정말 어린 나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가르치고 체계화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어린 나이부터 그런 소양을 정말 깊이 있게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 특히나 클래식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어떻게 기본기를 잘 잡아놓느냐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거 해 저거 해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네, 학교에서 하라는 것들을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잘 그, 네. 어쨌든 어느 정도 경지에 갈 때까지 굉장히 푸시해서 이게 트레이닝을 하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실 또 재능 있는 친구들 뭐 소위 빛보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나올 맞아요.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진짜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잘 맞아서 잘 트레이닝이 된 친구들은 또 뻗어나갈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기 것이 그게 아니었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동기부여가 되게 명확하긴 해야겠네요. 내가 맞아요. 이걸 하고자 하고 맞아요. 네, 이 다음 그림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버티니까 트레이닝하는 시간들을 어린 나이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의 푸시로 다 들어가게 그쵸. 되죠. 좀 재능이 있어 보이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야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길은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좀 본인 생각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학교라는 환경 자체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학교라는 네, 그 목표 하나를 갖고 그게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모두 우리는 그곳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끌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 꿈은 사라졌어. 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야 하고 이제 좌절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가 나왔겠어요. 이게 비단 그 어떤 한 가지 분야에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빙대한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럽을 갔잖아요. 물론 유럽도 이제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데 어땠어요? 독일에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는 독일은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언어도 너무 힘들고 그 사람들이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이런 면들이 있어서 다소 그렇죠. 또 유럽 중에서도 특히 좀 엄격한 분위기가 맞아요. 되게 보수적이기도 나란 것 같아요. 예, 저도 투어를 좀 간 적이 있어서 아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살면서 음악을 하기에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그런 벽을 느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연주 기회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그 클래식 음악의 본 고장이다 보니까 그런 좋은 연주들도 너무 많고 그런 전통을 계속 계승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창작이라는 것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딴 생각을 좀 그래서 그런 많이,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분위기상 워낙 오래 그 클래식이라는 음악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뭐 관중들도 많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음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펙트도 되게 맞아요. 높을 것 같고 그런 점이 좋다.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되게 좀 조금 생소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독일어를 배우거나 흔하게 이렇게 문화를 체험하면서 자란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이게 가면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에이전들이 많이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면 좋게 좀 힐끔힐끔 쳐다보는 느낌도 조금 많이 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유학생들이 많다고 해도 아직도 조금은 보수적인 느낌은 있구나 저도 생각했었어요. 비슷한 부분을 저보다 저는 산 적이 없으니까 오래전에 어쨌든 살면서 느낀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후에는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에 와 있고 현재 이제 미국 어쩌면 현재 진행형인데 미국에서의 또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제 이런 음악을 하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나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뭐 한국이랑 정말 대비되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한국은 정답을 알려주고 이대로 해라고 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미국은 정말 정답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가 찾아. 이것도 있고 저기서 제시만 해주고 맞아요. 너무 이렇게
열려 있고, 근데 그 처음에는 저도 막 한국에서 20년을 자랐다 보니까 맞아.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아, 도대체 뭘 하라는지 모르겠고 좀뭘 줬으면 좋겠는데 뭘 잡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는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더내 색깔과 그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이 미국식의 교육이 저한테는 잘 맞다고 생각이 돼요. 오픈되어 있고 다양하게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맞아요. 서포트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옵션이 많아서, 맞아요. 네가 알아서 정해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우리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쵸. 반면에 내가 난 이거 좋아서 한다에 대해서는 또 누가 와서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정말 터치가 없으니까. 그래, 네가 좋아서 한 거고, 네가 그래서, 네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존중을 해주니까, 맞아요. 그런 어프로치가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어렸을 때 왔으면 더 이거를 문화적으로 더 흡수하기가 쉬웠을 텐데, 저도 좀그 부분이 아쉽긴 했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사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다 아우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좀 음악적으로 특히 좋은 영향이 되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그래서 오버롤 세 가지 대륙을 돌고 공부를 해보고 또 했을 때 이제 느꼈던 본인이 이제 성장해온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모든 경험들이 다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정말 빡세게 훈련을 받았던 것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게 완성이 되어 있었고, 음악적인 깊이도 어렸을 때부터 구성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정말 넓은 음악적인 스펙트럼, 그리고 스킬을 토대로 또 내가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있어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에 갔을 때는 정말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독일 그 문화 자체도 혼자 생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좀 혼자 생활하면서 좀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힘들었지만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또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를 잘 발견을 하고 미국에 와서 또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또 모든 것들을 펼칠 수 있고 또 아직도 또 자유롭게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쨌든 모든 그 경험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나이에 비해 넓은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초반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진짜 팔레트 같은 사람 정말 블루오션 같이 뭔가 이렇게 새로 개척해서 파면 또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방대해요. 진짜로 이렇게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잘 끌고 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되게 듣는 내내 되게 재밌기도 하고, 막 되게 약간 엄마 미소로 약간 보게 되는 그런 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조금 궁금했었는데, 하나 못 물어보고 넘어온 게 있었는데, 그 뭐냐면, 클래식 음악을 하다가 재즈를 넘어왔을 때, 진짜 이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 주변 반응이나 이런 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적으로 이게 바꿔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임프로바이즈 같은 것도 똑같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뭘 치라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동시에 가족들, 특히 어머니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재로 키워왔는데, 반응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엄마는 사실
실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했을 때. 그래서 실망도 그렇고 걱정도 많이 하셨고, 이미 쌓아온 것들이 이만큼 있고,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앞으로의 너의 인생은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왜 힘들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냐. 그리고 너한테 그런 포텐셜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때는 불분명한 모르는데,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저를 공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거를 또 한다고 하니 엄마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이 진짜 많으셨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주변 반응도 야 너가 그렇게 잘, 그러니까 그냥 대충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하고 클래식 아티스트로서 잘하고 잘 열심히 했는데, 에이, 뭔가. 진짜 바치듯이 막 콩쿨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길을 그렇게 갑자기 간다고 괜찮겠어? 그러니까 걱정을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의심을 하고 막 그러길래 아 내가 보여줘야겠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악을 좀, 정말 정말 악에 그런 바치게 악에 돼, 바치게 맞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증명하리라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 덕분에 좀더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더 이렇게 성장하고 더 이렇게 좋은 재즈 아티스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 좀. 용기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었을 텐데, 그쵸, 뭐 그런 어쨌든 사람들이 과연 뭐 이렇게 이런 시선들이 이제 좀더 부스터가 돼서 작용을 맞아요, 했다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클래식을 조금 배웠었었거든요. 재즈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은 비슷한 반응.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저도 혼란스럽고 굉장히 많은 약간 좀 장벽을 넘어야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더 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즈 뮤지션이 이제 됐잖아요. 어때요? 본인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네, 후회는 전혀 없고, 재즈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꼈던 결핍이 채워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아, 너무 좋다. 그리고 배우는 점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클래식 아티스트로서의 제가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이미 저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재즈를 하면서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재즈 아티스트가 맞나? 내가 진짜 이거 재즈 아티스트로 소속되어지는 게 맞나? 나는 어떤 아티스트로 정의되어져야 되지? 난 무슨 음악을 하고, 또 여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 둘다 나다. 이렇게 뭔가 공들여서 이렇게 한땀한땀 만들어내는 음악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도 나고, 뭔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나고, 그래서 지금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 나고, 네, 그죠? 그것도 나고, 다 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두 가지의 나를 어떻게 또 고유의 나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두 가지의 정체성을 좀 고스란히 좀 드러낸 채로 뭔가 어떻게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성구해 갈수 있을까를 좀 실험해 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고민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해야 되는 고민이면서도 좋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클래식 음악과 재즈가 그러니까 결국엔 병행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많이 같아요. 했어요. 그죠? 왜냐면 저는 관악기 연주자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윈트 마샬리스나 브랜포드 마샬리스가 다 양쪽 분야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클래식을 할땐 되게 클래식 연주자처럼 연주를 하고 재즈 할땐 재즈 연주자처럼 연주를 하는데 얘네는 진짜 이 사람들 신기한 게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이 이게 모드가 바뀌는 느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뭐이 약간 뭔가 융합을 하는 단계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엔 작곡가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가진 거를
나만의 색깔로 만들고 싶고 그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게 뚜렷해져서 네. 결국에는 맞아요. 작곡가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클래식을 뭐 할 때 클래식하고 재즈하고 재즈하거나 아니면 이 서멀 미드를 찾아서 나만의 미들그라운드를 찾아서 나만의 음악으로 보여주고 싶은 약간 그런 계열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예전보다는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고 내가 그런 길을 가고 싶다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해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또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브릿지스 컴피티션이라는 또 컴피티션이 네. 콩쿠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클래식과 재즈의 그 두 가지의 요소를 접목해서 쓴 곡을 제출을 했어야 되는 그런 콩쿠르였어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브릿지스 네 그래서 아, 이름이 브릿지스더라고요. 조금 궁금하긴 했었어요. 네. 안 그래도 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소개를 하면서 네,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한 게 뭐였냐면 그 클래식 스트링 퀄텟이랑 재즈 퀄텟 그 악기들을 사용해서 클래식과 재즈를 융합한 곡을 써라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거다 내가 뭔가 맞아, 해볼 맞아, 수 맞아. 있는 거다 싶어서 도전을 해보게 됐고 그렇게 막 그런 곡을 쓰는 그 과정에서도 좀 많이 배우고 제 목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상을 타게 되면서 이제 용기도 많이 얻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되게 서포트를 많이 받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컴페티션에서 우승을 하셨잖아요. 네. 너무 자랑스럽게 또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우승이라고 네. 제가 들었는데 네. 이 컴페티션을 계기로 뭐 본인에 대한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또 네. 뭐 부수적으로 또 뭐 좋은 기회가 왔거나 맞아요. 혹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거나 뭐 네. 관련해서 이제 뭐 한국인 최초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CJ 장학생으로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뭔가 이런 음악을 서포트 해주려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해서 한국에서 좀 크게 콘서트를 열기도 했고 그러고 이제 뭐 기자분들과도 인터뷰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언론에도 더 노출이 되고 또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식과 재즈를 진짜 이렇게 접목해서 막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는 한국인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생소하게 그들도 다가왔나 봐요. 그들에게도.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라디오나 이런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궁금해하고 취재하고 싶어하고 그런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나는 그냥 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 작업을 누가 이렇게 알아봐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사실 또 굉장히 기쁨이잖아요. 네, 특히 음악을 창작할 때는 특히 더 맞아요. 네, 그런 재미도 많이 이번에 느꼈을 것 같고 좀 많이 이렇게 좀 리프레시도 되는 시간이었을 맞아요. 것 같기는 하네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네, 어쨌든 수상을 너무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도 사실 좋은 진짜 프로젝트들을 많이 또 저도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사실 이전에 장구랑 같이 네. 이제 음반을 낸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음악이랑 이렇게 계속 융합을 하는 걸 시도를 하는 것 같아.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죠? 약간 네. 그런 거 관심이 맞아요. 좀 많은 것 같고 맞아요. 어때요? 좀 그렇게 다른 장르의 음악과 이렇게 접목을 할 때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거나 뭐 또 혹은 영감을 받는 어떤 뭐
계기가 있거나 이제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는지도 사실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하게 된 계기는 진짜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였던 것 같고 문득 네 이렇게 좀 네. 인간적인 성향도 뭔가 이렇게 함께 다양한 거를 함께 이제 해나갔을 때 나오는 그런 시너지에 되게 희열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음악적으로 그렇게 풀어내보고 싶은 열정은 늘 있었었고 근데 이제 함께 이렇게 접목을 했을 때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 깊이 있게 그 각자의 장르를 깊이 있게 알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이제 접목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또 깊이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접목할 때 그런 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그때 예를 들어서 장구랑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국악이랑 이렇게 접목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 장구 하시는 분도 저랑 똑같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국악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활동하신 분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창작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버클림대로 오셨던 분이 장구로요? 아니요. 그 타기? 분야가 뭐예요? 재즈 작곡가. 아, 그 분도 재즈 작곡으로?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다가 아, 그럼 우리가 융합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분한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 사실 어렸을 때 해금을 또 했었어요. 네. 네. 아, 진짜 네. 동서양을 많이 넘나드셨네, 또. 네. 막 깊이 있게 한 건 아니었고 몇 년 했었는데 네, 그때 네. 또 국악에 대한 애정이 또 커졌던 있어서. 계기도 됐어서 그래서 더 그분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했을 때 좀 마음의 동화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내가 뭐 누가 뭐 이걸 해줘라기보다 본인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국악이라는 또 음악에 애정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맞아요. 또 이해도가 좀 있었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우리가 특제 소스 하나 만들듯이 원래 있던 재료들을 이렇게 잘 섞어서 나만의 맛으로 풀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도도 저도 되게 재밌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혹시 앞으로도 뭐 좀 기획하거나 좀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혹시? 네 사실 4월에 앨범 녹음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기 현지에서요. 현지에서. 아, 네. 네네네. 그래서 그때 하게 될 컨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클래식 스트링 퀄텟이랑 재즈 퀄텟 이제 접목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녹음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앨범 발매를 토대로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단 뭐 퀄텟 소규모 앙상블 뿐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까지 넓혀서 뭐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재즈 오케스트라의 만남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근데 네. 구상은 계속 네. 해야 네. 또 네. 이게 작업이 되니까 네, 네. 재밌는 아이디어들인 것 같아요. 재즈 콜텟이라면 정확하게 악기가 뭐뭐 들어가요? 피아노, 색소폰, 드럼, 베이스.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 되게 트레디셔널한 콜텟에 또 되게 트레디셔널한 클래식의 그 스트링 콜텟이 들어가서 네. 음악을 같이 네. 되게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네. 진짜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두 장르의 고유의 문화는 그대로 좀 가지고 간 채로 접목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고유의 것을 가지고 가면서 합치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네. 그냥 뭐 대충 뭐 조금 요소점 찾고 막 이렇게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얘도 살고 쟤도 살고 그래서 새로운 거를 또
새로운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작곡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실험해 보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의 흔적을 이제 지금 이제 따라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약간의 이제 결실을 맺는 또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또 앨범 녹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앨범 녹음의 좀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결실. 고민을 조금 현실적으로 구체화 네, 시켜가지고 맞아요. 만들어내는 맞아요. 또 그런 시간. 진짜 네. 맞아요. 기대할게요. 그러면 예.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현재 미국에 현재 있는 중이고 또 어쨌든 앞으로도 미국에 어느 정도는 있을 지금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오려고 하는 이제 학생들 혹은 뭐 연주자분들 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줄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좀 깨지고 부딪히러 와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자신의 한계, 자신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올 텐데 회피하지 말고 부딪힐 수 있는 걸 찾아서 부딪혀 보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올 거고 저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뉴욕이라는 곳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너무 힘들기도 한데 또 황홀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부딪히고 깨져 봐야지 또알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환상만 갖고 오기보다는 난 여기 진짜 부딪혀 보러 온다, 깨져 보러 온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그런 경험들을 정말 주저하지 않고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같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준비를 한다면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언어가 안 되면 모든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부딪히고 싶어도 부딪히지 그니까요.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어적인 거는 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아직도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좀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질문하고 싶어도 잘 질문 못하고 오픈하고 싶어도 잘 오픈 못하고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고 오픈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질문하고 싶을 때 질문하고 얘기하고 막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대담함을 좀 갖추고 오는 것도 좋을 것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네. 왜냐면 언어가 해결되면 시간이나 에너지 소비가 그렇죠. 굉장히 세이브가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많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또잘 언어가 좀 풀리면 좀 현실적으로 너무 모든 게 조금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저도 비슷한 조언을 할것 같기는 해요. 네, 그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사실 되게 다양하게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기존에 몰랐던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좀 소설소설한 것 같은데. 아니 재밌었어요. 그 개인적으로 좀더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좀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세요? 저도 뭐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길을 제가 선택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열정인 게 뭔지를 계속 모든 분들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었든 정말 즐겁게 끝까지 할수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극복할 수 있는 또 힘이 되고. 네. 제가 오늘 지수 씨랑 쭉 얘기하면서 느낀 게 이게 진짜 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밀고 자기 인생을 계속 끌고 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약간 되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부스터로 작용이 돼서 맞아요. 오히려 막 속도가 붙고 맞아요. 그런 과정이 또 잘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맞아요. 그게 진짜 모르고 명확하지 않았을 때 이제 버리는 시간과 에너지, 뭐 돈 낭비 진짜 많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세이빙이 많고 되게 알짜로 이렇게 막 인생을 잘 가는 느낌이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고 잘 맞아요.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그걸 계속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네.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진짜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 계속 스스로 찾는 노력을 일단 먼저 해야 네. 되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다시 한번 드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알차네요.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리프레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진짜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네, 진짜 너무너무 고생해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즐거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경험들인데 이런 값진 경험들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신 정지수 씨를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또 앞으로 또 엄청 제가 봤을 때 되게 멋진 프로젝트들을 또 많이 뽑아낼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더 기대되는 뮤지션인 것 같아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또 연주도 네.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또 다른 자리에서도 또 만날 수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는 리얼블루 진푸름 네 였고요. 오늘 네 정지수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